Hola chicos, ¿qué tal estáis? ¿Todo bien? 안녕하세요. 오늘도 베리 스페니쉬의 아나벨입니다. 오늘도 제 독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7월 중순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이고 한국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오늘 굉장히 습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딱히 되게 공부하고 싶은 날은 아니다. 그냥 침대에서 에어컨 밑에서 수박이나 먹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사를 들고 왔어요. 오늘은 길지 않고 어렵지 않은 기사를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아마 들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구문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독해를 보실 텐데요. 먼저 얘기를 드리면 더워 죽겠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나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TMI인데 제가 오늘 머리를 해가지고요. 머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귀 뒤로 넘길 수도 없어요. 짜증나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MI였고요. 바로 한번 독해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사는 뭐냐면요. 그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 그 해리포터의 친구 중에 론 있잖아요. 그 빨간 머리 론 남자의 절친. 걔가 그분이 아이를 낳았대요. 굉장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 애가 애를 낳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길지 않은 기사니까 아마 금방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독해를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럼 타이틀부터 보실까요? Rupert Grint, El Ron Weasley de Harry Potter es padre de una niña 라고 하네요. 진짜 배우 이름이 루퍼트 그린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론 위즐리, 해리포터에서 론 위즐리였는데 이 론이 es padre de una niña래요. 뭐래요? 여자아기 나왔나봐, 그죠? una niña, 어떤 여아의 이제 아빠이다. 축하 축하. 자, 첫 번째 줄. El actor británico Rupert Grint, famoso por su papel de Ron Weasley en las películas de Harry Potter, ha sido padre de una niña con su pareja, la actriz Georgia Grume. Informaron este jueves en un comunicado. 라고 하네요. El actor은 아시죠? 배우, 남자 배우를 actor라고 하고. 자, Britannico면 어디 배우죠? 영국의 배우인 Rupert Grint는 famoso 하죠. 여러분, famoso 무슨 뜻? 유명한. 근데 주로 famoso 아니면 뭐 알려진, 잘 알려진, conocido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무엇으로 하면 por가 나오죠. 여기 por. su papel, 여러분 papel이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죠? 역할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의 역할, 무슨 역할? 론 위즐리의 역할로 유명한 루퍼트 그린이 엔나스 벨리콜라스 어디 영화에서? 해리포터에서 론 위즐리 역할로 유명한 이 영국 배우인 루퍼트 그린이 아시도 빠드리, 여러분 아시도 동사원이요? 셀 동사입니다. 셀이 무슨 형태? 해브 피피, 그죠? 현재 완료 형태네요. 그러니까 셀가 뭐뭐 이다나 되다니까 무엇이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가 되었다? 아빠가 됐대요. 우나니냐? 어떤 여아의. 콘수 파레카 누구? 그의 뭐 커플과 그의 이걸 뭐라 하죠? 파레카? 배우자와 배우자가 누군데요? 라 악트리스예요. 악트리스는 악토르가 남자, 악트리스가 여성. 그래서 여배우겠죠? 이 조지아 그루미 라는 배우자와 이제 여아의 아빠가 되었다. Informaron 이렇게 informar가 알리다, 알렸다. Este jueves 언제? 이번 목요일에 en un comunicado. Comunicado는 어떤 통신 매체, 통신에서 알려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en la breve nota se comunica el nacimiento de la pequeña sin aportar más detalles y se pide respeto a la intimidad en este momento tan especial. En la breve nota. 여러분, nota 여기서 어떤 기사. 우리 노트 이렇게 적는 메모도 nota지만 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breve 무슨 뜻이에요? 간략한 혹은 짧은. 자, 그러면 간략한 기사에서 se comunica. comunicar가 알리다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다, 전달된다. 뭐라고 전했어요? El nacimiento 뭐를 전했죠? 탄생. 동사 원형이 뭐죠, 여러분? 태어나다.
나세르 동사죠. 자, 그래서 누구의 태어난 탄생을 알렸습니다. De la pequeña, pequeña가 뭐예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 그죠? 여자아이니까 pequeña로 갔죠? 이 여자아이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신 아포르타르 마스 데타예. 신, 뭐뭐함 없이 계속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포르타르는 뭔가를 기여하다 혹은 뭐 주다, 제시하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줬어요, 안 줬어요? 주지 않고 더 많은 세부사항들, 디테일들을 주지 않고 그냥 얘가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이 전달되었다, 전해졌다. 그리고 세피데, 뭐가 요청되죠? 레스페토, 여러분 이거 동사 원형 뭐였죠? 레스페타르죠. 레스페타르는 무슨 뜻? 존경하다, 존중하다. 주의하셔야 돼요. 예. 영어에서 리스펙하니까 레스펙타르로 쓰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 세 없어요. 레스펙토, 그죠? 자, 레스펙토 아 하면요, 무엇무엇에 대한 존중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존중이죠? 인티미닷. 인티미닷 하면 되게 친밀함일 수도 있지만 사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 순간 딴 너무 어떤 스페셜한 너무너무 특별한 이 순간에 이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요청했다. 오케이, 존중이 요청된다. 뭐 위에 넘겨서. 자, 그 다음 Grint de 31 años y Grume de 28 están juntos desde 2011 y el pasado abril anunciaron el embarazo 라고 했죠. 그린트는 31살이야 벌써? 진짜 진짜 제가 딱 이 론이랑 해리랑 헤르미온이랑 같이 컸거든요. 그래서 31살이에요. 그리고 그루미는 28살이죠. 이들은 에스탄 혼토스 뭐예요? 지금 함께 있다. 그러니까 즉 결혼해서 산다. 네스테 언제부터요? 2011년부터 결혼 안 하더라도 같이 산다는 의미겠죠? 2011년부터 같이 하고 있고요. El pasado abril 지난 4월에 anunciar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그죠? 뭐하다? 알리다. 뭐를 el embarazo 하면 임신. 자, 임신하다 보자 여러분. 그쵸, embarazarse. embarazarse 제기동사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할 때 estoy embarazada 라고 하죠. 형용사로 embarazada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신을 지난 4월에 알렸다. 그 다음 el actor interpretó a Weasley, el mejor amigo de Harry Potter en la saga de 8 películas y destacó también en varias series de televisión. Mientras que Grume es también una estrella de la pequeña pantalla en el Reino Unido. 자, 여기서 el actor y actor 누구? Ron Weasley. 그 Ron이 interpretó 하면 interpretar 동사죠. interpretar 동사 무슨 뜻이죠?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뭐 해석하다, 그죠? 아니면 해설하다, 통역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뭐 연기하다. 그죠? 연주하다, 공연하다, 전부 다 뭔가를 푸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테르프레타인데요. 여기서도 누구의 역을 맡았다, 누구의 역을 연기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위슬리 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위슬리는 누구죠? 엘 메호르 아미고죠? 설명해주고 있네요. 동급으로. 해리포터의 제일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인 위즐리 역을 맡아서 연기했다. 어디에서? 엔나 사가. 사가는요, 사가? 어떤 전설? 아니면 전설의 이야기? 뭐 오래된 이야기? 그러면 내 오초 펠리쿨라 8편의 이야기에서 해리포터의 친구를 맡았던 위즐리가 이 데스타꼬, 데스타카를 무슨 뜻일까요? 강조하다 또는 두드러지다. 두드러지다. 그죠? También 또한 어디에서 en varias series, vario 하면 다양한, 세리 하면 시리즈물, 드라마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TV 시리즈물에서도 되게 두드러졌다, 돋보였다. 그리고 mientras que, 예, 우리 여러 번 나왔었죠? 반면 그루미는 그럼 뭘 했죠? Es también una estrella. Estrella, 스타죠, 스타. 뭐의 스타예요? 베케냐 판타, 여러분. 판타야가 크면 영화 스크린, 판타야가 작으면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TV. TV 스타이다. 어디에서? 레이노 우니도 하면 영연방입니다. 영연방에서 TV 스타이다. 둘 다 스타네요. 그죠? 오케이.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짧죠? 그죠? 그래도 여기 나온 동사들이나 표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많아요.
모르는 단어 있으셨으면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구조도 한 번 더 외워보시고요. 얘는 그냥 통 문장들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쉬운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했던 것처럼 단어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어 한번 확인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무이비에 hasta luego, chicos. Adiós.